워워. 오케이. 그래서 뭐 중요하게 다룬 내용들 쭉 보면 이번에 필기 되라. 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On my phone for 2 hours. 네, 그래서 뭐 그게 이유구나 이런 표현이죠. 그게 이유다라는 표현은 that's why고요. Why? 뭐 대신 뭐 대신 왔냐? You have watched the movie on your phone for 2 hours라는 앞문장 전체 대신 왔죠. 네가 2시간 동안 너의 폰으로 뭐뭐한 것, 영화 본 것이 뭐다? 이유다. 이 why가 왜가 아니고 이유란 뜻이죠. 이유니까 그래서 why를 더 reason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That's why. 그리고 관계부사, 이게 지금 대화 파트에 이게 슬슬 나온다는 것은 곧 조만간 관계부사에 대해서 주요 문법으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부사 우리 한번 했는데, 다시 다음에 또한번더 정리를, 뭐, 내용이 많았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You have red eyes. 그 다음에 요 연속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Try putting a warm towel over your eyes. Okay. Thanks. 그리고 뭐, 아, 뭐, 내용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는 남녀가 바뀌었다는 거, 아까 앞에서는 뭐, 남자애가 피곤했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뭐 충고 내용도 달랐나 같았나 무슨 기억하는 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따뜻한 타월을 놓으라 뭐. 뭐 앞에서는 참뭐뭐그 뭐야 뭐뭐 뭐. 미드나잇 전까지 자러 가라고 그렇게 충고했던가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뭐 뭐. 앞에 나왔던 거니까 뭐 is something wrong 이겠죠. 뭐 잘못됐니? 뭐 나는 약간 피곤하다 할때 I'm just a little tired죠. 이거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a little이나 또는 뭐 앞에서 나왔던 a bit도 가능하다는 거. a bit tired 살짝 약간이란 뜻으로 I watched the movie on my phone for 2 hours 2시간 동안 뭐이 2시간이니까 뭐 여기 times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다 아시죠? 2 times 하면 2번 그리고 2 times란 단어는 없죠? twice를 대신 쓰죠. times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다라는 거. 예, 그게 바로 이유다. 뭐 여기 because 이런 거 있으면 바로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어야 됩니다. That's why 또는 that's the reason 이런 것들 이유구나. You have red eyes. Try putting a warm towel over your eyes. 좀 대신 뭐 네가 뭐 우리말로 쭉 써도 되겠습니다. 네가 2시간 동안 네네 폰으로 영화를 본 것이라든지 뭐 또는 뭐 you have watched a movie on your phone for 2 hours 뭐 이런 내용들 그게 바로 2시간 동안 본게 이유구나. 앞문장 전체고요.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고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뭐또 what's wrong이겠죠. what's wrong is something wrong. 그다음에 어떤 듯 보인다죠. 어떤 듯 보인다. you look 뒤에 형용사 쓰는 그 문법이죠. you look worried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부사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you look happily 이런 거안 된다 했습니다. you look happy. 오케이. 그래서 걱정스러워 보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뭔가 고민거리나 몸에 문제가 있겠죠. 오케이. 뭐 신체적 문제는 아니고 뭐 사고 친 거군요. 그렇죠. 내가 깼는데 뭐 시제 과거겠죠. 무엇을 my mom's favorite dish겠죠. my mom's favorite dish를 그다음에 뭐 이과에서 주요하게 하고 이거 충고 요청하지.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표현이겠죠. I broke. Well, I broke 하면 되겠죠. My mom's 뭐를 favorite dish를 plate를 뭐 dish plate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예, 그랬더니 뭐 이런 상황에 남일처럼 얘기합니다. 그냥 진실을 말해라.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요 다음 표현 있죠? 요 다음 표현. 그래서 요 다음 표현이 이제 충고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 충고해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무슨 문을 사용했냐? 명령문을 사용한 거죠. 뭐뭐 하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에게 B를 말하다. 뭐 말하다 동사 여러 개 있는데 뭘쓸 거냐 그겁니다. A에게 B를 말하다 이 사형식이라고 하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말하다 할때쓸수 있는 말하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로는 tell밖에 없죠. tell her the truth 하면 되겠죠. tell her the truth. she will understand.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tell her the truth. she will understand. 자, 그래서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 why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쵸? 뭐, 말하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가 있죠?
Why don't you 뒤에 동사의 형태가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Why don't you tell her the truth? 이런 표현이 있죠. Why don't you tell her the truth? 그 다음에 뭐또 I think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I think 써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 that 생략할 수 있죠. I think that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해도 되겠죠. I think that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또는 요거 대신에 또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가능하죠.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I think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Why don't you tell her the truth?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나? 내 의견으로는 이런 표현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내 의견으로는 이런 표현을 영어로 하면 in my opinion 이런 표현도 넣을 수 있어요. In my opinion 하고 심표하고 tell her the truth.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뭐 이런 말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In my opinion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다는 거. 다양한 표현 방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ow about, what about도 되는데, 그때 동사의 형태는 telling이죠. What about telling her the truth? How about telling her the truth? 뭐 다양한 표현 방법도 꼭 알아주시고요. Your mom will understand.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이런 충고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진실대로 말했다가 엄마한테 겁나 뚫받으면 어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이 이제 이런 충고를 들은 사람 보통,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I hope you will be right 하면 되겠죠. You will be 대신에 현재 시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완벽한 문장이 맞기 때문에 뻔하게도 대시 생겼어요. I hope that you are right. 네 말이 옳기를 바래. 네 말이 옳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엄마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고 네 말대로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이러고 대화가 끝났겠죠. 오케이. 그래서 쭉 보면 이제 뭐 is something wrong과 통하는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여러 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너 걱정스러워, 걱정하는 듯 보인다는 you look 뒤에 어떤 시 worried죠. worried 중1 때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번엔 신체적 앞에서는 뭐가 문제니? 뭐너안 좋아 보인다 이랬을 때 신체적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떤 사고를 친 거였다. 시제 과거죠. My mom's favorite plate.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하기 표현이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뭐,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advise 하겠니? What would you, what will you advise me to do? 뭐, what should I do? 직접 물을 수도 있죠.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절대로 how 쓰면 안 된다 했어요. How. 됐습니까? 여기다가는 how 쓰면 안 돼. 근데 how를 써서 이제 충고를 받고 싶으면 뭐 how can I 뭐 할까 how can I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안 혼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때는 how를 쓸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녀석 how를 쓰면 절대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내가 해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이 자리에는 이 표현일 때 how를 쓰면 안 된다는 거. Okay,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입니다. Okay, 그래서 뭐 이제 진실 명령문을 사용해서 충고를 해주는 걸 선택했으니까 tell 해라 A에게 무엇을 더 truth를 진실을 말해라. She will understand. Your mom will understand. I hope you are right.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뭐가 잘못됐니 뭐 what's wrong이겠죠 what's the matter도 물론 가능할 겁니다 what's 근데 이제 wrong은 형용사니까 더가 필요 없지만 뭐 matter라든지 또는 뭐 problem 같은 경우에는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더를 써줘야 된다는 거 you worried고요 well, I가 뭐였냐 broke 해버렸죠 무엇을 my mom's favorite plate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묻는 느낌 Should I? 오면 안 된다 이거 I should do 예, 충고 요청하기 What do you advise me to do? What should I do? 그래서 뭐 여기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Tell her the truth겠죠 진실대로 말해라 여기 true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품사가 안 맞죠 여기 명사 올 자리인데 이렇게 형용사 오면 안 됩니다 Tell her she will understand 이해해 주실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나는 네가 맞았으면 좋겠어 바래 바램 표현 이건 바람 표현하기랍니다 이거 바람 표현 I hope you are right 네가 맞았으면 좋겠어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시 생략됐고요 that you are right 이런 것들 물어봤고요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뭐 어떤 상황을 해놓고 이제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하겠니 이런 거 연습하는 겁니다. 네가 학교에서 집으로 온대요. 시제가 현재죠. 너는 발견한다. 그리고 너는 이란 말이 생략됐죠. 생략할 수가 있죠. 시제 계속 현재겠죠.
오케이. 그래서 발견하는데 뭐를 발견하느냐? 의자에 앉아 있는 너의 엄마를 발견한다. 이런 거겠죠. 의자에 앉아 있는 너의 엄마를 발견한다. 오케이. 그래서 you come home from school이겠죠. You come home 어디에서? From school. 오케이. And겠죠. And you가 생각됐으니까 you 뒤에 동사의 형태는 시제 현재라면 find죠. You find that 됐 없네요. That your mom is sitting이네요. That your mom is sitting 어디에? On the chair. On the chair.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요 표현 있죠. 너는 발견한다. 너의 엄마가 의자에 앉아 있는 중인 것을. 요거 누가 뭐뭐 하는 걸 발견하다는 거는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지금은 뭐를 가지고 왔냐면 완벽한 문장을 데리고 왔어요. 완벽한 문장. 너의 엄마가 의자에 앉아 있는 너의 엄마가 의자에 앉아 있는 중이다라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that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도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A입니다.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뭐 발견한다,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인데 어떤 방법도 가능하냐? 지금 이거는 이걸 사용한 건 이게 목적어니까 목적어 하나니까 삼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삼형식으로. 근데 이걸 오형식으로 find a 뭐 어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find a 어떤. 그래서 뭐 that 없애버리고요. your mom 없애버리고 여기 A를 만족시키죠. And find your mom 해놓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ho is가 생략해서 And find your mom sitting on a chair 이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거 생각했었죠. 앉아있는 너의 엄마를 발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왜 얘기하냐. 3과의 이것도 주요 문법이에요. 있습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한번 뭐 플래시백 한번 해야 되겠네.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은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거 분사의 명사 수식 하면서 이런 거 배웠어요. 볼까? 분사의 명사 수식 분사 정확하게 분사의 명사 수식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Look 이거 the police found the bag thrown in the woods. 경찰관이 뭐 숲속에 던져진 가방을 발견했다. 뭐 이런 거 생략됐다라고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거의 주요 문법이 이거니까 뭐한지좀 지났기 때문에. 한번 더 되새김질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긴 할것 같긴 한데 그때 빡세게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아니고 있는데 오케이 발견한답니다. 완벽한 문장을 했기 때문에 대시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듯 보인다 뭐죠? 뭐뭐 하는 듯 보인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look 어떤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거 말고 다른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look 어때요? She looks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she looks sick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완벽한 문장을 왔어. She is sick.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that을 쓰거나 근데 that을 안 쓰고 누가 뭐뭐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때 여기다가 like를 쓰고 she's sick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She looks like she's sick 이게 마치 that 같은 역할하는 거예요. Okay, look like 뒤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이제 사실은 that 같은 게 생겼다고 보거든요.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누가 뭐뭐 한다 인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ike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여기 that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뭐의 역할을 하면 됩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녀의 엄마 닮았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 중1 때 배웠어요. 그녀가 그녀의 엄마 닮았다 할때 여기에 her mom이라는 명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she looks her mom이 아니고 she looks like her mom이었죠. her mom도 뭐고 her mom도 명사죠. 근데 여기에 that이 와서 that she is sick도 안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똑같이 만족하는 거죠. 명사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like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she looks sick 해도 되지만 she looks like she is sick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요렇게 얘가 뭐로 포장되니까 it이라는 명사로 포장되니까 여기 전치사 like 써야 된다는 거. 그것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like 써야 된다는 거. 자, 어머니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아픈 듯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그녀에게 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너는 그녀에게 물어보기를 원한다. 무엇을 그녀가 괜찮은지 알지. 자, 이 문장 대아파트에 나왔는데 문법에 나와요. 자,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었어요. 일단 문장부터 볼까요? 여러분 연습했으니까 뭐 대충 알수 있는데, You want to ask her죠. 무엇을, 자, 여기까지 그녀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물어본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자, 지금 이 뒤에 ask 뒤에 구조는 ask AB의 구조입니다. ask AB. A에게 B를 물어보고 싶어 하다라는 사형식 구조인데요. 지금 뭐 여기에 그녀에게가 맞는 건 맞는데 여기에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냐? 그녀가 괜찮은지 아닌지라는 것이죠. 그녀가 괜찮은지 아닌지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다 할 때, you want to ask her if입니다. If she is right all right or not 이 말이죠. You want to ask her if she is all right. 자, 이 if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 의미로 교과서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번호가 두개 매겨지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if 했듯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마냥 라면으로만 배웠죠. 근데 이게 마냥 라면, 뭐뭐 마냥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느냐?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자, she is alright 하면 그녀가 괜찮다죠. 그녀가 괜찮다. if 없이 she is alright 하면 그녀가 괜찮다인데 여기다 if를 붙여버리니까 그녀가 alright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그녀에게,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더 얘기할까? 그래서 궁금해. 궁금해서 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할것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 엄마, 괜찮아요? 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엄마 직접 물어볼 땐. 괜찮으세요? 이러겠죠? 그렇죠? Are you alright? 또, 아니면 뭐, is something wrong? 그렇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Are you alright을 보고 뭐라 그러냐? 무슨 의문문? 이거 직접 의문문이죠. 직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는데 그때 이거 어떻게 설명 좀 어려운데. 자, 어차피 곧그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리 좀 보여드리면요. 저에 이런 거한적 있습니다. 예, 이거 두개 합치면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저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는 직접 묻는 독립된 문장이었어요. 독립된 문장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니까, 예,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고 있다. 넌 그것을 아니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직접 의문문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이 하는 역할은 앞만 길어봤자 it이 돼가지고 무슨 절의 역할을 한다? 명사 절의 역할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일 때는 do you know 였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어디 사니는 이거였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질 때뭔 일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요. 문장의 일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장이 아니죠.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는 얘가 이리로 가죠. 그리고 나서 where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묻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가 이렇게 라이브하고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라이브란다. 리브랑 합쳐지죠.
요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너는 아니 무엇을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을. 그래서 얘가 요렇게 뭐 이건 너무 많이 했네. 얘가 요렇게 얘, 이 부분 묻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더즈가 다시 리브 속에 들어가는 거 보고 무슨 의문문이 못했다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표현 뭐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그럼 이런 뭐 미국 사는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말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니 그녀가 여기에 올 거니 이거 두개 합치면 우리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직접 묻는 말이 뭐가 됐다 안만기로 봤자 또 이시 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영어로 적어보면 너는 아니는 do you know죠. 그 다음에 그녀가 여기에 올 거니? 그녀가 올까는 뭐예요? 그녀가 올까? Will she come이죠. Will she come here?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개 이렇게 합치면 너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사라져라. 문장 전체의 문장 부호는 뭐예요? 네가 do you know가 주절이니까 네가 사용될 거야. 그래서 너더 이상 이제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Will she come은 묻는 느낌 드니까 묻지 않는 느낌이 들게 해주라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자 아까는 이 녀석이 있었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지금부터 간접 의문문이 시작됩니다라는 사인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문사가 없죠. 그렇죠?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진 녀석을 써야 되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해줄 수 있는 녀석을 써야 돼. 그게 바로 딴걸 썼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얘야. 자, 지금 했는 거에 문법 제목은 이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가 없는 직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 하면은 옛날에 무슨 얘기 한적 있냐면은 오케이, 난 축구 안할 거야. 내일 비가 올 거야. 이거 두 개를 한번 맞춰 볼까요? 그래서 I want to play. 이건 이 강의 너도 들어야 돼. 그다음에 뭐 날씨 나타나는 말과 It will rain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자연스럽게 합치면 이거 두 개를 자연스럽게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 이거 두 개를 두 문장 합칠 거래. 좀 합치면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축구 안할 거야. 이게 자연스럽죠. 그쵸?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일단 소문자로 해야 돼. 너는 문장 안 끝났으니까 없어지고. 자,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자, 이 문장 틀렸어. 이 문장 어디가 틀렸니? 그랬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리고 만약라면에 버르장머리 없이 뭐 있네. 만약라면에 버르장머리 없이 윌이 있네. 이릅니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죠. 그쵸? 기억들 나십니까? 이거 문법도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버전으로 바꾸면.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가끔씩 야 영어는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면 안 돼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애들 있다.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고 공부한 놈들이 있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랬어. 난 절대 그렇게 가르쳐 준다. 얘들아, if 뒤에 will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난한 번도 없어.
나는 분명히 만약 라면에 위를 넣지 말라 그랬어. 만약 라면에 위를 넣지 말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 얘기하느냐? 여기 이 녀석 있죠? 이거. 만약 if 뒤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 라면 아니야? 이거 무슨 만약 라면이야? 이건 인지 아닌지.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안방 길어봤자 얘는 뭐야, 이거. 자, 얘를 보고는 내가 지금 방금 얘를 is로 바꿨죠? 그쵸? 너 그거 알아? 이 말이잖아.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거 알아?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절이죠. 절입니까? 굽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3이니까 당연히 이건 절이라고 해야 돼. 이게 절인데, 절을 예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명사절이란 말이야, 형용사절이란 말이야, 부사절이란 말이야, 명사절이란 말이야, 명사절. 근데 얘를 보고는 여러분들 분명히 무슨 절이라고 했어?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어. 조건의 부사절. 그래서 방금 했는 것을 정리하면, if가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현재 시제가 되지. 선생님, 여기 tomorrow인데 여기 will 뭐예요? 안, 너무 왜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만약 라면에 어디 will을 넣으려고 그래, 보장머리 없이. 선생님, 그럼 여기는 왜 will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만약 라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가르쳐 주면, 자, 이 뜻일 때, 이 뜻일 때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 이 뜻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이겁니다. weather. 됐습니까? whether she will come here. 근데 하필이면 또 weather야, weather. weather. 설마, 여기에 weather인데, 여기에 weather인데, weather라고 써 있으면 틀렸는지 다 보이죠? 이건 날씨죠, 날씨. 그렇죠?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됐습니까? 발음은 똑같습니다. we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if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만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고, 아, 여러분들 절대로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고 난 가르쳐 준적 없어.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틀린 걸 고르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틀렸죠. 이 뜻이,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 끊어읽기 하란 말이에요. 나는 축구 안할 거라 그랬어. 축구 안할 거라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됩니까? 안 되잖아. 그쵸? I won't play soccer. 이 도대체 무슨 문장이야? 방금 전에 이 녀석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사절이 아니란 말이죠, 얘가. 그렇죠?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분명히 만약 라면이야. 만약 라면. 만약 라면에 will 들어있네. 그럼 will 지우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 주어가 뭐네? it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완성된 거라서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난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왜 will이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아하, 나좀 배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니라니까 이건. 그녀가 조금 이따 저녁 때 하여튼 미래 시제에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넌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래요. 뭐를 물어봤는 거다. 직접 묻고 있죠. Will she come? 그쵸? 뭐가 없어? 의문사가 없죠? 그쵸? 아까 여기 어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얘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뭘쓸 필요가 없어. if 같은 거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얘가 지금부터 간접 의문문 시작합니다라는 사인으로 쓰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없었어,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의미의 if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 이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you want to ask it of her, 말이죠. 그녀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 하냐. 그녀가 괜찮은지 아닌지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What would you say to her겠죠? What would you say to her? 그러니까 무엇을 넌 말하겠니? Do you, 뭐, will you,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Do you say, 뭐, would you say to her, 그녀에게? 뭐, 이제, 그럼 당연히 그것도 is something wrong? 이거 얘기하는 거죠.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뭐, are you okay?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뭘 물어봤느냐? You come home from school and find 엄마가 의자에 앉아 있는 중이다. 더띵 놓을 자리 있냐 이 말이죠. 더띵 놓을 자리가 뭐더띵 your mom is sitting 아니죠. 더띵 놓을 자리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데, 그래서 그녀가 아픈 듯 보인다. She looks like she is sick였죠. You want to? 아, my God, 왜 이래 오늘?